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VLA의 재질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진행하는 파일은 네, 저희 카페에 제가 저장을 해서 올려두도록 할 건데요. 네, 그 자료를 열어보시고 확인해가면서 렌더링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 카페는 네이버에서 엉클벅스라고 치시면 네, 저희 카페가 나올 건데요. 그 중에 가입하신 다음에 스케치업 항목에 가셔서 저희 녹화 다 끝난 다음에 파일 올려놓으면 확인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 VLA에서 예, VLA 이제 플러그인에서 맵그 머티리얼 창이죠. M을 눌러가지고 예, 머티리얼 에디터 창을 열어주시고 윈도우의 머티리얼 창을 또 열어줍니다. 윈도우의 머티리얼 창 이렇게 열어주고 일단 간단한 레이아웃 보시면 스케치업의 머티리얼 창에는 인 모델로 가시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머티리얼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네, 그리고 VLA 머티리얼 그 메뉴에 가시면 네, 여기에 나와 있는 머티리얼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똑같은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클릭을 하면 그 머티리얼을 얘가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또 이걸 클릭하면 네, 요거가 같이 선택이 되죠. 네, 나무, 이 마루 재질, 이렇게 하면 얘가 또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연동된다는 거를 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머티리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제가, 새로운 머티리얼 만드는 방법에서, 네,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머티리얼, 이렇게 선택하고 있는 머티리얼을, 네, 기준으로 예,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네, 크리에이트 머티리얼 그래서 머티리얼이 추가가 돼요. 네, 이 지금 재질을 기준으로 그래서 OK 눌러주면 예, 똑같은 재질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얘를 클릭하면 지금 재질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머티리얼을 클릭해도 네, 역시 이렇게 재질이 나오는 거죠. 보시면 이 재질, 네, 이 재질. 여기 창이 변하는 게 없죠. 예, 똑같은 거예요. 이제 머티리얼을 하나 새로 만드실 때, 머티리얼을 새로 하나 만드실 때 중요한 거는, 네, 그 재질이 예, 이렇게 선택이 된다는 거를 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이게 이제 약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걸 권장을 해드리냐면, 네, 칼라 쪽에 가셔서, 아예 없는 그 재질 있잖아요. 쓰지 않으셨던 재질 칼라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주세요. 네, 클릭을 해서, 네, 이렇게 안 되면 면에 직접, 네, 재질을 이렇게 해주면, 네, 다시 인 모델에 가보면, 이렇게 제가 지금 사용한 재질이 들어가 있죠. 네, 요 부분은, 권장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재질을 이런 걸로 해서 플러스 버튼 눌러가지고 만드시면 네, 이 재질에 대한 속성을 네, 알지 못한 채 그냥 새롭게 재질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좋은 방법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좀 헷갈리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알아서 그냥 바꾸는데 웬만하면 네, 재질은 네, 뭐 이렇게 새롭게 만들려면 다른 칼라 같은 거를 들어가셔서 라이브러리에서 이렇게 직접 해주는 게 좋다. 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뭐 재질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노란색을 네, 플라스틱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을 만들려면 네, VLA 머티리얼 에디터에서 요 지금 이제 제가 선택하고 있는 게 네, 이게 노란색이죠. 예, 노란색 그 재질 위에서 우클릭한 다음에 크리에이트 레이어 그다음에 리플렉션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리플렉션 재질이 여기에 입혀지면서 그대로 여기에 렌더링을 간단하게 해줘요. 예, 라이브 업데이트가 체크되어 있어야 예, 렌더링을 해주겠죠.
자, 여기서 예, 재질을 이제 렌더링을 해보면 이렇게 반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렌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버튼. 자, 지금 렌더가 어느 정도 걸리고 있는데 이 표면 이 외곽 경계를 보시면 네, 밝은 부분에 이그 외부에가 많이 반사가 된걸 보이고. 네, 보시면 네, 이렇게 반사가 되고 있는데 뭐 거울처럼 그런 반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플라스틱 느낌이 네, 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런 반사를 하느냐? 예, 이걸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선 리플렉션에 이제 맵이 들어가 있는데 이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맵이 지금 텍스 프레스널이라고 돼 있는데 이 프레스널의 맵에서 이 흰색과 네, 이 까만색 네, 요거를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이 세팅된 값에 의해서 네, 반사의 어떤 그 느낌을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다른 세팅들도 있어서 뭐 그런 걸 쓰면 쓸그좀 다른 느낌이 나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좀 네, 기억하기도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제가 아예 없애볼게요. 네, 없애볼게요. 넌을 클릭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 OK 눌러보면 자, 어떻게 되냐면, 네, 완전 반사를 하죠. 무조건 반사. 네, 이렇게 무조건 반사를 다 해버려요. 그래서 렌더링을 해보면, 이대로 렌더링을 해보면, 네, 이대로 렌더링을 이렇게 거울처럼 반사를 하는 거죠. 네, 쇠구슬 같은 느낌이 나죠? 네. 그 다음에 네 다시 렌더를 멈추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쇠구슬 같은 느낌에다가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 맵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텍스 프레스넬 이 텍스 프레스넬이라는 애를 해주시고 OK 눌렀더니 네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맵에 이렇게 어떤 반사를 결정하는 어떤 텍스 프레스넬이라는 세팅을 넣어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세팅도 흰색은 반사를 한다는 뜻이고 까만색은 반사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까만색을 흰색으로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네. 아까처럼 똑같이 완전히 반사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라는 거 알아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 1.5라고 돼 있는 이 수치를 네 제가 이렇게 높여 볼게요. 높여 보면 역시 반사가 네, 좀더잘 되죠. 네, 아 비교를 하기 위해서 다시 1.5로 바꿔 보면 네 원래는 이런 반사였었죠. 우리가 처음에 봤던 네, 그런 재질. 자 그러면 이 맵을 다시 제가 네, 논으로 놓고 아이고 논으로 네,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거울처럼도 반사를 하겠죠. 자, 이렇게 거울처럼 반사하는 상태에서 제가 리플렉트와 하이라이트 값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리플렉트 값은 0. 제가 5를 하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네, 이렇게 뿌옇게 되죠. 그 다음에 0.6, 0.6이라면 조금 더 반사가 되고 있죠. 0.8 0.8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반사가 좀더 선명해졌고, 0.99 하면 거의 이제 반사가 선명한 상태죠. 그러니까, 요거는 리플렉트 값의 크로스니스 값, 크로스니스의 리플렉트 값은 이제 반사했을 때 어떤 흐린 정도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이 최고고요, 0이 네, 최저예요. 네, 이렇게 반사를 하죠. 근데 여러분은 0.5에서 1 사이의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다시 네, 0, 네, 0.8로 놓고요. 그 다음에 이 하이라이트 값을 볼게요. 하이라이트가 1.0 가장 그 최고 상태고요. 0.5를 입력하면 자, 어떻게 보면 광택이 생기죠? 이만큼이 광택이 생겨요. 네. 입체감이 조금 더 난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광택. 그다음에 0.8 하면 네, 이렇게 흐려지죠. 자, 얘가 흐린 정도의 느낌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렌더를 해볼게요. 1로 해놓고 렌더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따가 여기는 0. 네, 한번 8 정도로 놓고 한번 렌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하이라이트가 이런 상태. 그냥 하이라이트 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하이라이트.
네, 렌더를 걸기 전에 하이라이트 점이 좀 생기도록 뷰를 좀 바꿔볼게요. 네, 뷰를 이렇게. 아. 네, 뷰를 다시 한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얘를 좀 네, 빼볼게요. 무브.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네, 햇빛 받는 이 부분에서 하이라이트가 생길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렌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분 렌더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좀 모양이 바뀌었을 텐데, 여기 지금 하얗게 타버린 이 부분이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그러면, 네, 그러면 수치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네, 매트리얼 창에서 이 하이라이트를 0.9로 만들어, 아, 0.9. 5 정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렌더 프레임을 열고 여기서 네 다시 이 부분만 렌더. 네, 여기 보면 하얗게 점이 하나 찍히죠. 요게 바로 하이라이트 점이에요. 네, 여기 하얀 점이 찍혔죠. 네, 이게 하이라이트 점. 그러면 네, 다시 한번 얘를 수치를 낮춰서 네, 여기 있는 이 하이라이트 수치를 낮춰서 0.5로 한번 해볼게요. 0.5.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렌더. 이번에는 전체 렌더를 한번 해보죠. 다시 풀고. 네, 이렇게 하얗게 전체가 밝게 빛나죠. 그래서 이제 하이라이트 점에 대해서 좀 보셨습니다. 네, 이번에 유리 재질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우선 네, 역시 뭐 칼라에 가셔가지고 네, 이 재질을 네, 파란색으로 네,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입혀줬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인 모델에서 네, 확인을 해보면 지금 입혀준 머티리얼 미리 있죠. 이 머티리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오퍼시티 값을 0으로 만들어주면 네, 투명해집니다. 네, 그러면서 덩달아 여기 트랜스페어런시가 까만색이었다가 흰색으로 바뀌고 네, 여기 보면 네, 프리뷰가 투명해서 안 보이게 되죠. 재질이 그 디퓨즈 재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까만색으로 만드시면 예, 오퍼시티가 100으로 변할 거예요. 예, 지금처럼. 그럼 색깔이, 제 색깔이, 이 컬러가 나오게 되는 거죠. 트랜스페어런시가 흰색이 되거나 오퍼시티가 0이 되면 예, 여기 컬러나 또는 맵으로 적용된 이미지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리는 네, 이건 닫아주고요. 유리는 이제 자, 유리는 기본적으로 굴절과 반사가 동시에 있죠. 그래서 우클릭하신 다음에 크리에이트 레이어에서 리플렉션을 먼저 한번 주시면 네, 반사되죠. 네, 이거 색깔을 다시 흰색으로 투명해줘야 되죠. 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안에 있는 재질은 없고 예, 왜냐면 예, 트랜스페어런시가 흰색이기 때문에 여기가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 위에 있는 네, UE 디퓨즈 위에 있는 리플렉션 반사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런 느낌 나는 건 이제 거품이 이렇게 느낌이 나죠. 거품 같죠? 네,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제 굴절 우클릭 다시 하고 크리에이트 레이어에서 이번에는 리플렉션 맨 밑에 있는 거 해주면 자 보세요. 돋보기처럼 변합니다. 네, 이제 변했죠. 네, 요렇게 유리가 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렌더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렌더링 되는 거 보면, 네, 돋보기처럼, 뒤에 있는 상들이나 이런 걸 왜곡하면서 굴절이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 이제 외부에 이렇게 반사가 되는 것도 좀 보이고요. 그래서 유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시면 예, 될것 같고요. 유리에 이제 그럼 뭐 칼라를 집어넣는 거는, 네, 칼라를 집어넣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 칼라를 그대로 씁니다. 뭐 빨간색 그렇게 하고 싶으면 빨간색을 넣고 트랜스페어런시를 살짝 낮춰주면 아무래도 불투명한 칼라가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런데 좀더 이제 그뭐좀더 사실적인 걸뭐 해보고 싶으시면 일단 우선 네, 포그 칼라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트랜스페런시는 완전 투명으로 해놓으시고요. 완전한 투명. 예. 그 다음에 요 칼라랑 상관없이 포그 여기다가 포그 칼라에다가 내가 원하는 색깔을 집어넣으면 예, 이렇게 포그 칼라가 만들어져요. 이제 그러면 무슨 차이냐? 요 까만색 부분에 차이가 좀 있어요. 자, 트랜스페런시가 네, 이 회색이 되면 요 부분이 이 까만색이 흐려지면서 제 색깔이 나오진 않고요. 그냥 좀 네, 좀 탁해 보이는 느낌이 나고 이그요 위쪽에 디퓨즈는 그대로 두고요. 디퓨즈에 트랜스페런시 그대로 두고 네, 포그 네, 안쪽에 내부의 색깔을 포그 안개가 좀 껴있는 뭐 그런 거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멀티플라이 1.0이라고 되어 있는 걸0.1 바꾸면 크게 차이는 안날 거예요. 근데 0.01 한번 해보시면 0.01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느낌 차이가 많이 나죠. 네, 노란색으로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색깔을 좀 바꿔주시면 좀더 재밌는 색깔들을 예,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포그까지 알아보셨고, 그리고 그 유리에서 또 중요한 건 불투명한 유리, 이렇게 이제 선명하게 빛나는 유리가 아니라 불투명한 유리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네, 위에 보시면 네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 리프렉션 이 굴절에 보면 이 그로스니스 1.0이라고 되어 있는 이 수치인데 여기서 0. 네, 제가 8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흐려집니다. 네, 이렇게 흐려진 상태의 재질을 가지고 렌더링을 해볼 건데 네, 렌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렌더 상태 보면 뿌옇죠. 네, 안에가 아까 반사되던 게 뿌옇고 네, 반사는 그대로죠. 표면은 매끈한데 내부가 뭔가 거칠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 안 내부가 예, 흐리게 되어 있고 표면은 이제 매끈한 형태죠. 왜냐면 거울처럼은 아니고 네, 아까 플라스틱처럼 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예, 재질을 만들어 봤고요. 아, 참고로 투명한 재질 이런 재질들을 많이 사용하시거나 겹겹이 겹쳐져 있는 투명 뭐 유리가 여러 장이 겹쳐 있다거나 이러면 렌더링 속도가 많이 느려집니다. 네, 그래서 주의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시려면 옵션에서 네, 옵션 메뉴에서 여러분이 GI에 보면 이리디언스 맵돼 있죠? 그 다음에 세컨드리 바운스에 그 라이트 캐시라고 돼 있는데 이때 이 부분을 라이트 캐시 말고 브루트 폴스로 해주시면 조금 더 렌더 속도가 빨라집니다. 네, 그리고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렌더링은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걸 위해서. 자, 그래서 네, 지금까지 그 반사 재질과 그 다음에 또 무슨 재질이었냐면 이제 유리 재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요두 가지만 일단은 잘 활용하셔도 충분히 좋은 재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실제로 그 한번 재질을 이제 무늬가 있는 재질, 마루 재질, 우드 플로어 재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눌러서 잠깐 닫고요. 이 구는 플랜을 여기 비저블로 플랜을 클릭하고 이 구는 잠깐 제가 가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우드 재질이 있는데 이 우드 재질을 좀더 제대로 보려고 이렇게 뷰를 낮춰서 놓고요. 네, 이렇게 뷰를 낮춰서 놓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 방향을 조금 조절을 할게요. 내부로 조금 그림자가 들이쳐서 이미지를 좀 보려고요. 네, 이 상태에서 제가 이미 세팅해 놓은 그 우드 재질이기 때문에 우드 재질을 새로운 재질로 좀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여기서 새로운 재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클릭하시면 여기 크리에이트 레이어는 얘한테 있는 거니까 머티리얼 리스트에서 죄송합니다. 씬 머티리얼에서 우클릭하시고 크리에이트 머티리얼 그러면 이제 스탠다드 머티리얼이 보일 텐데 스탠다드 머티리얼을 추가 한번 해줄게요. 그럼 이제 새로운 머티리얼, 디폴트 머티리얼이라는 머티리얼이 생기고요. 자, 이 머티리얼에서 제가 구분하기 쉽게 약간 파란색으로 일단 만들어 놓을게요. 이제 여기 파란색이 보이겠죠? 그다음에 윈도우의 머티리얼 창을 보면 파란색이 머티리얼이 이렇게 들어갔죠. 인모델 머티리얼에 가보면 이렇게 머티리얼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재질이 될수 있는 이 나무 그 우드 플로어 재질을 이제 만들어 여기다가 이제 집어 넣어 볼 건데. 그래서 이제 다시 에디터로 가셔서 유즈 텍스처 이미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이제 재질을 넣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체크를 이렇게 해주시면 창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우드 플로어 A라는 머티리얼을 선택하고 열기를 눌러서 넣으면 기본적으로 이 머티리얼이 이제 바로 들어가면서 여기도 VLA 머티리얼 에디터도 바뀌게 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이 재질을 여기다가 이렇게 입혀주면 재질이 들어가긴 하지만 너무 작게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텍스처 이미지의 사이즈를 2000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질이 큼지막하게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대로 렌더링을 하면 이렇게 이제 재질이 반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반사 재질은 먹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리에이트 레이어 리플렉션 반사를 만들어줬더니 보시면 반짝거리는 이런 재질이 됐죠. 네, 그 다음에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재질에는 약간의 반사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의 광택을 가지고 있는 거죠. 패브릭이나 뭐 이런 재질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모든 재질에 다 반사를 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우드 플로어 같은 경우는 표면이 이렇게 다듬어져 있기 때문에 뭐 왁스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매끈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반사재질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자, 지금 반사가 들어갔는데 너무 거울처럼 반사하고 있죠. 마치 재질 위에 유리를 깔아 올린 것처럼 이렇게 반사가 되고 있어서 이런 반사는 어색하죠. 그래서 X 눌러 주시고요. 여기에 리플렉트 값에 0.8을 입력해 주세요. 0.85 정도 할게요. 0.85. 이렇게 해서 0.85 정도 재질을 만들어 줬고요. 여기 지금 숫자가 잘못 들어갔네요. 이렇게 해주시고. 자,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보시면 어색한 거는 이제 그 거울처럼 반사되던 건좀 사라졌죠.
네, 그런데 좀 어색한 게 뭐냐면 분명히 그이 우드 플로어 재질의 이 나무하고 나무 사이 네, 이음매라고 하나요? 네, 아니면은 여기 나무 재질과 나무 재질의 어떤 그 사이 부분, 네, 틈 이런 부분은 사실 반사가 이렇게 안될 거란 말이죠. 근데 너무 다 일률적으로 반사되다 보니까 이거 역시 네, 밑에 마루 그 재질 위에다가 어떤 판판한 이렇게 뭔가 이런 걸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을 네, 사이사이를 반사가 좀덜 되게 하는 방법을 네, 이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필터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터는 어떤 걸 걸러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필터에서 흰색이라고 돼 있으면 아무것도 걸러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필터가 회색이 되면 네, 보시는 것처럼, 네, 이, 반사라는 것의 강도가 많이 줄어들죠. 근데, 이 흰색이 블랙이 되면, 반사를 아예 해주지 않습니다. 그, 우선순위는, 예, 리플렉션의 이 맵에 있지만, 예, 우선순위가 아니라, 반사는 여기서 컨트롤을 하지만, 실제 그 반사 전체를, 네, 이제, 막아주는, 거죠, 필터가. 그래서 필터를 다시 네, 제 흰색으로 놓으면 다시 또 반사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이 필터에다가 맵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뭐 맵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맵을 눌러주시고 지금 맵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때 여기다가 비트맵을 넣어주세요. 그럼 비트맵으로 하면 이미지를 찾아달라고 하는데 이때 어떤 이미지를 넣을 거냐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이미지를 넣을 거예요. 이 이미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흰색 부분은 반사를 하고 이 까만색 그 사이 이런 부분은 반사를 안 하고요. 여기 중간중간 보이는 옹이 부분들도 반사를 잘안할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를 클릭하고 열기. 그다음에 오케이 눌러주시면 여기 잘 보시면 사이 간격들의 반사들이 사라졌어요. 렌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살짝 틈새들의 예, 그 반사가 좀 달라져서 좀더 예, 그 사실적인 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좀 전에 그 렌더했던 거랑 많이 달라졌죠? 네, 부분 반사가 좀덜 이루어지는 곳이 생기면서 네, 이렇게 틈새들이 보이면서 좀더 예, 사실감 나는 네, 렌더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머트리얼 네, 배워봤는데요. 사실 중요한 부분은 많이 배우셨어요. 예, 아실 수 있고요. 뭐 반사, 컨트롤하는 것들도 좀 배웠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 예, 꼭 기억해 주시고 네, 우클릭해서 리플렉션과 네, 이제 리플렉션 반사 그다음에 예, 투명 그러니까 유리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리플렉션 또 우클릭해서 보시면 네. 마지막 거 해보셨고, 다음 머트리얼에서는 이미시브 재질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맵 중에 범프 맵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스 맵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렌더가 다 되고 있는데, 네, 아까보다 훨씬 네, 느낌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모든 값에 그로스인스 값에 이 서브드빗 값이 있어요. 이 값은 퀄리티를 조절합니다. 이 값을 24나 36 정도로 높여주시면 더 부드러운 이미지의 반사들이 될 거예요. 더 섬세하고 이렇게 선명한 반사들이 이루어지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네, 근데 렌더 크기가 좀 커야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 속에서 좀 보여드리기 어려우니까 렌더링을 좀 사이즈를 크게 하신 다음에요. 한번 두 개를 비교해보세요. 8하고 36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36으로 나왔을 때 퀄리티가 매우 좋아집니다. 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보셨던 유리 재질에 지금 요 거친 부분 있죠? 이런 노이즈들을 네, 여기 네, 리프렉션의 0.8 밑에 서브디비스 값 있죠? 요거를 네, 제가 한번 36으로 한번 해볼까요?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유리의 노이즈도 좀 사라질 거예요.
렌더링은 네, 렌더가 거의 다 되고 있는데 제가 요거 네, 지금 요거 조금씩 바뀌고 있죠? 네, 요거 렌더링이 걸고 있으니까 좀 느리게 바뀌는데 보세요. 네, 이게 거칠던 부분이 많이 사라지고 있죠. 네, 퀄리티가 많이 유리가 많이 좋아졌는데 네, 요렇게 그래서 오늘은 재질 파트 1에 해당하는 아주 기본적인 재질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